네,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 내린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아, 무섭죠. 네,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있던 주민들의 속사정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네. 먼저 문제가 생긴 학교부터 찾았습니다. 학교장과 만나 해당 문제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아, 지금도 물 떨어지는 피해도 겪고 있는 거. 네, 맞습니다. 지금 비가 안 오는데도 이렇게 갑자기 균열이 생겼단 건데요. 3월 4일인가 5일인가 비가 샌다고 그래갖고 계약하고서 바로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될 때가 있지. 뭐 이거 때문에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학교 곳곳 균열간 곳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네요. 네, 보이시죠? 네. 또 다른 학교 관계자에게 균열이 생긴 원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하다 보면 계속 푸근 소리가 갑자기 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게 지금 수십 차례 지진과 같은 진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 지진과 같은. 달력이나 체크를 해보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아, 7시 40분, 네. 오, 7시 25분, 네, 맞습니다. 7시 25, 7시 오, 12시 이렇게 많이 아, 많죠. 이런 네. 그런 거 이제 옮기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발파를 하신다고 하니까 네, 주변 공사장의 발파 때문이란 주장인데요. 아, 뭐 폭발을 학교에서 약 1km 떨어진 공사 현장 이 고속도로를 내기 위해 터널 뚫는 작업이 있던 곳인데 이 터널은 학교 앞 지하를 지나가는 구조로 설계된 상황입니다. 터널이 네, 한 전문가는 학교의 균열과 공사 방식이 연관돼 보인다 전했는데요. 중간에 지질 조사를 제대로 안 했죠, 대개가. 지질 조사하는데 돈이 들거든요. 거리하고 흙의 종류에 따라서 진동수가 얼마 이하로 하라. 발파 진동이 오면은 흡수를 할 수 있느냐 없냐는 것을 다 분석을 하죠. 공사장 인근의 또 다른 학교 이곳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엔 작은 균열이 있었죠. 있다가 이제 이것이 점점 4층에 가서는 하늘이 보일 정도로 네? 하늘이 보일 정도? 네, 하늘이 보일 정도로 벌어졌었죠. 유격선상이 있어. 1년여 전 갑자기 건물 한 동이 점점 기울더니 이 하늘이 보일 정도로 벌어진 겁니다. 예. 네. 이 여기와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벌어진 거죠. 이걸 지금 대놨잖아요. 여기가 여기 점점 이렇게 네, 보시면 아, 네. 아찔한 네.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건물을 그나마 이제 보수를 해준 거죠. 네, 하지만 문제는 점점 심각해졌는데요. 네, 문제된 건물을 보수하자 그 옆에 있던 건물의 붕괴가 갑자기 시작된 겁니다. 아, 네. 네. 심각한 건 이곳이 학생들이 공부하던 건물이었다는 건데요. 네, 몇 달 전부터 점점 기울어지기 시작하더니 건물 곳곳이 벌어진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생들도 학교에서 지내는 것을 무서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가서 봤어요. 미치 다 모였어요. 선배들이 저기서 야자하시면서 많이 불안하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해당 문제에 대해 시공사 측에선 어떤 대안을 세우고 있을까? 네, 우리는 관계자에게 문의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공사청으로 인해서 뭐 생겼다고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라고 저희가 뭐 판단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원래 그 학교도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뭐 균열 같은 거는 학교 오래되다 보면 생길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계속 현장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협의는 아마 계속 진행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선 학생들이 등교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입장입니다. 학교는 여기서 지금 생활하는 아이들이 한 1,050명 되는데 이 아들이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어디 가서 수업을 합니까? 수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더 되기 전에 빨리 좀 이걸 갖다 손을 써달라. 저희는 그 부탁이죠. 다른 게 뭐 있겠어요. 차일피일 문제 해결이 늦어지는 사이 학생들은 불안한 학교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건강한 노후를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이룬 작은 마을입니다. 네, 하지만 인근에서의 공사로 인해 피해가 막심하다는데요. 네, 천천히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보면 여기 집들도 깨끗하고 그냥 이쁘네요. 집들도 꽤 오래돼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 저기 주민분 계시는데 한번 만나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주택 내부 균열 또 뭐 거실의 여러 가지 인테리어라든지 이게 부서진 게 확인이 됐고요. 네, 몇 달 전부터 집 곳곳에 크고 작은 균열이 생겼단 건데요. 네. 그 전에는 이게 이렇게 붙어 있었던 거잖아요. 되게 충격이면. 네, 특히 바닥이 내려앉는 등 건물 붕괴 위험까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집에 하자라고 보기에는 떨어지는 거예요. 유격이 좀 심하죠. 네. 이것도 좀 내려앉는 거예요. 공약이 터지면서 이게 주저앉았다. 이건 집안이 내려앉았다고. 집과 연결된 차고지 또한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렇게 균열이 쫙 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밑으로 쭉 이렇게 다. 네, 저렇게 다 들리더라고요. 들리더라고요. 불안하셔가지고. 네, 균열로 인한 피해는 다양합니다. 또 다른 집입니다. 이게 문이 안 닫히는 분. 네, 문이 안 닫혀 쓰러져서. 지금 안 닫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되죠? 세게 접댕겨요. 약간 위로 올려야 틀어진 거야 이거. 네, 틀어져요. 네. 틀어졌어요. 얼마 전에 생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한다는 거를. 차고차고 조금씩 하다가 어느 때는부터는 엄청 크게 들렸어요. 그럼 어느 시간대에 많이? 아무 때나 해. 아무 때나? 새벽에도 했어, 아침에. 아, 새벽에 잠자는데요? 아침 한 7시도 해요. 그럴 때도 했었어요. 아, 그렇다면 이 집과 공사장 거리는 얼마나 되는 걸까? 이게 딱 보이네요. 저 길을 따라서 네, 여기요. 저기가 지금 터널 입구 같아요. 굉장히 네. 가까워 보이죠? 멀지 않네요. 보이네요. 공사장 아랫마을에 사는 19가구 중 이 11가구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수가 뭐 결코 적지 않은 수인데요. 그렇군요. 네, 많습니다. 해당 공사로 인한 피해는 아랫마을뿐만이 아닙니다. 터널이 지나가는 경로의 윗마을은 이 공사로 인해 더욱 큰 피해를 호소했는데요. 더 심하구나, 피해가. 네, 유해가 좀 더 심했습니다. 예. 마을 주민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밑에가 지금 터널이에요. 현재 이 밑이 터널하고 지금 현재 우리 그 지금 집하고의 그 거리가 5m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일까요? 지하실은 붕괴되기 직전입니다. 균열로 벌어진 틈새에 시선이 멈추는데요. 더욱더 심각하죠. 예. 네.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예요. 그러네요. 한 3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때 다 발생한 거예요. 한 3, 4개월 이 터널 공사하면서 다 발생됐던 거예요. 터널을 뚫기 위한 폭파 작업으로 건물 외벽 또한 무너져 내렸습니다. 물론 실내도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네, 공사 진동으로 이렇게 창문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창문까지? 네. 뭐 대리석도 갈라졌고요. 이게 보통 강도로는 일어나기 쉽지 않은데 네. 발생한 거예요. 참 속상하시겠고 무섭고 이러시겠어요. 네, 공사로 인해 막심한 피해를 호소하는 마을 주민들. 근데 정말 공사로 생긴 문제일까?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우리는 전문가를 만나 공사와 균열의 연관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금이가 있어요. 네. 좀 뭐 여기는 깨끗하잖아요. 산이. 그런 것들이 보면 최근에 생긴 것 같고요. 저기 안쪽에 거의 때가 낀 게 없잖아요. 깨끗한 걸 최근에 생긴 네, 거라는 이들 안에 이제 때가 안 꼈기 때문에 네. 선명하잖아요. 희적으로 연결해 볼 때는 그러네요. 뭐 그게 발파의 영향으로 보는 게 뭐 일반적인 상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후화로 이어진 건 아닌 것 같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공사가 직접적 원인일 가능성이 높고 이 공사 방식에도 문제라는 의견입니다. 이 터널 공사하면서 그러면 발파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주변에 이렇게 건물에 영향을 안 주도록 할 수가 있는데 공법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기술자들이 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향 안 줄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그런 비용, 돈의 비용, 그리고 공사 기간이 짧게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렇게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네, 피해 주택을 방문한 해당 시공사와 갑작스럽게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네. 지하부터 볼까요? 갑작스럽게. 네. 문제에 대한 입장 들어봤습니다. 잘 됐네요. 그래도 약간 그래도 보셨을 적에 약간 관련이 있다 없다는 약간 판단을 그 공사 영향인지는 확인해 보면 되겠죠. 만약 이게 뭐 저희 공사 영향이라면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취하는 게 예상은 하겠다. 네, 시공사 측의 보험사에서 진단 후에 손해배상할 계획입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주민들의 걱정은 끝이 없는데요. 네,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터널이 지금 현재 개통이 되게 될 것 같으면 앞으로 차들이 그때는 지나가면 이제 대형 네. 화물차들이 이유가 문제죠. 진동이 계속 올 테니까 그게 지금 실제로 우리 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까지는 지금 모르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나 저나 지금 불안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예. 문제 해결이 늦어지는 사이 이 주민들은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시급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공사 방식 개선은 물론 관계 기관의 적극적 노력이 뒤따라야겠습니다.